안녕하십니까, 단장님 팀입니다. 늦은 밤인데요. 제가 며칠 전에 차단했던 산제품 한번 영상에 올려볼까 합니다. 요 앞에 있는 개체는 두 개체고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요게 이제 확대가 안된 상태입니다. 이게 본 모습이고요. 이렇게 골도 깊고 창단형성 잎변으로 입장수는 하나, 둘, 셋, 넷, 네 장입니다. 치마 잎이 이렇게 생겼고요.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인중이 이 중간에 이렇게 표현이 여기 중간에서 딱 썰리고요. 입 끝도 이렇게 속립장이 이렇게 잘 빠져나왔습니다. 이게 속립장 변이 까랑까랑한 입변이고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이제 두 번째입니다. 이제 두 번째. 두 번째 개 같은 경우는 길이는 지금 벌브 하나에, 여기 콩벌브가 하나 있고요. 벌브 하나에 이렇게 신화가 지금 달려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뿌리 두 가닥 잘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, 그다음에 이 윗모양이 환엽 스타일로 조금 변을 갖추고, 입장수도 이렇게 두 장, 세장 이렇게 생겨서 제가 한번 차단을 했었고요. 변 모양이 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얘 3배 정도 확대가 된 거고요.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단체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제가 차단을 했고요. 요 같은 게 1번 같은 경우는 금액을 35,000원 책정했고요. 구매 의사가 있으신 구독자님 계시면 연락 한번 주시고요. 자, 2번 보겠습니다. 2번에 제일 메인은 요거랑, 이제 산제품이다 보니까는 뿌리랑 이게 좀 지저분한, 소독, 아니, 세척은 했는데 좀 지저분한 맛, 감이 있습니다.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. 요거 두 개는 같은 자리에서 체라는 품종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 입장수 세 장입니다. 입장수 세 장이고, 타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고, 이제 성장반이 생겨서 이게 서반이 될지 성장반이 될지 오늘 이제 변이,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반성을 좀 띄고 있고요. 이 입에는 이렇게. 자, 보시면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벌브가 이렇게 콩벌브가 두 개가 더 달려 있고요. 두 개가 더 달려 있고, 그다음에 신화가 이렇게 또 하나 형성돼서 올라오고 있네요. 요거는 지금 두 촉짜리, 하나는 입장수가, 이거를 차단한 이유는 이 먹엽에, 자, 이렇게 보시면 먹엽의 입 끝이 환엽변입니다. 자, 확대 한번 해볼까요? 입 끝이 이게 탔지만 이렇게 둥글둥글한 환엽변이고요. 이게 먹엽의 진눅변에 이렇게 M자 꼬리도 인중도 이렇게 표현이 잘 되고요. 이렇게 다음 신화가 더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개체로 보여지고요.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콩골부네요. 콩골부들이 단엽성 변이나 환엽변으로 잘 도는 개체이기 때문에 돌수 있는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차단을 해와서, 요거는 다른 산지에서 제가 차단한 거라 한번 그 산지의 특성을 보려고 배양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, 이렇게 그냥 저렴한 가격에 한번 등재를 해볼까 합니다. 요 같은 경우는 다른, 제가 이제 서가 잘 나오는 밭인데요. 요거는 처음에 신학 때는 이렇게 서로 출하를 해서 이렇게 녹이 띄는 그런 자리입니다. 이렇게 먹엽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. 예, 그래서 색화나 이런 개체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. 아직 이쪽에서 대주를 만나서 이제 꽃을 확인을 못 해봤는데, 이렇게 밝은 서에서 녹으로 차는 그런 개체로 보여집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뿌리 상태는 이렇게 주근 식으로 하나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뿌리는 잘 내려진 상태고요. 끝 변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. 변을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런 개체로 보여집니다, 지금. 그래서 요 개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입장수 세 장이고요. 이렇게 잘 타격도 잘 오가서 붙어 있습니다. 이렇게 서로 올라서, 서로 서입니다, 서. 서로 올라서 녹이 차는 개체고요. 이번 같은 경우는 판매 금액을 5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. 구매 의사가 있으신 구독자님 계시면 연락을 주시고요. 란쟁이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늦은 밤인데 편한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